보이맨 칼럼. 보이맨 시리즈 81. 항주 송성 청고정 가무쇼를 보고 나서. 2016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계 은평대저 25명은 2년 전부터 준비한 대로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교회들은 상해교회, 남경교회, 항주교회, 동양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낮 시간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애찬 및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항주에 갔을 때 관광했었던 송성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송성은 한국의 민속촌과 같은 곳으로 송나라 때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녀간 사람들은 항주에 가면 송성을 가고 송성에 가면 송성 천고정 가무쇼를 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무쇼를 보기 위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표를 사서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인데도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중앙 앞자리 상석은 입장료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중간쯤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가장 비싼 곳에 반값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공연장에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입출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대 양측에는 대형 멀티비전이 설치되어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현란한 조명과 웅장한 스트레오 음악과 스토리에 따라 미리 녹화된 내용과 실제 무대에서 춤추는 남녀 무희들의 춤을 절묘하게 섞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높은 천장에서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져 내렸는데 관람객들은 와 하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인공이 우리들 뒤편으로부터 줄을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정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관람객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진행되었으며 초대형 회원 스크린과 넓은 무대 수많은 무희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약 1시간 이상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한동안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끄럽고 재미가 없어서 한참 동안 눈을 감기도 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가무쇼의 내용을 소개하는 자막이 나왔는데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나와서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도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연 내용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아름다운 서자호, 아름다운 신화전설로 나비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하였는데 사방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아올려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녀 무용수와 춤을 추었습니다. 제2부는 약 1000년 전 송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무쇼였습니다. 제3부는 금나라, 금과 철마, 철마는 전쟁이라는 뜻이고 금과 철마라는 내용인데 북방의 금나라가 송을 침범하자 송의 악비 장군이 금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살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4부는 세계는 항주로 모인다는 내용으로 세계 각국의 민속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춤을 매주 목요일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나의 관심은 공연 내용이나 가무쇼가 아니었습니다. 송성 입구에 적혀있는 한 줄의 문구였습니다. 급, 아, 일, 천, 환, 니, 천년이 그것입니다. 가이드하는 장영재님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장영재님의 답이 재미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루를 빌려주면 천년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루 온종일 송성에서 관광하면 천년 전 송나라 때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보았을 때 나는 문득 베드로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유한한 사람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유와 같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특히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조만간 하나의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지연된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어두운 환경에 처한 민원인들을 격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바울도 이미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영원 안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금방 지나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 4절에서 이는 주의 눈앞에서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하루보다 짧게 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인생은 유한하고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5천년의 인간 역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5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누리는 부귀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송나라 황제의 생일 잔치를 가무쇼로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풀의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을 얻기 위하여 매일 약속의 말씀과 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값 대신 영의 기름바람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삶이 고달퍼도 우리의 눈은 새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